자, 2020 전주 문화재 야행 총이 접기 왕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전주문화재 야행의 중심이자 야심작 종이접기 왕의 종희 접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2020 전주문화재 야행 종이접기 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 조선의 27대 왕이자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고종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수박이었나요? 아? 그 시절에? 자, 커피 광이었던 고종은 커피 맛이 이상해서 바로 내뱉었지만 순종은 끝까지 마셔버렸죠. 순종은 그만 피를 토하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겨우 의식을 차렸지만 치아가 다 빠져버려서 평생 틀니를 끼고 살았다죠. 혹시 이렇게요? 아니. 1대 태조 때부터 27대 순종 때까지 쓰인 조선 왕조실록, 순종실록이 조선의 마지막 기록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접기 씨, 조선 왕조실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진 말이 어떤 문장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 통치권을 양도한다.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갑자기?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자, 그럼 안중근 의사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안중근 의사는 의사, 닥터가 아니란 거는 아시죠? 아, 그래요? 그 의사 닥터 의사가 아니었어요? 아, 정말.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등 독립운동가 뒤에 붙는 이 칭호가 궁금하시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의사,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열사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만약 100년 전 일제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열사가 되시겠습니까? 접기 씨. 네? 그 학창시절에 무력을 좀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의사입니까? 이런 씨.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자 그의 어머니는 아들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냈죠.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판결이니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죽어서 나라를 살려라.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안중근은 편안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순종과 안중근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종 황제와 안중근 의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중근 의사가 국가 결의를 다지며 찍은 손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안중근 의사가 혈서로 쓴 대항독립 태극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순종 황제와 안중근 의사의 만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사납고 흉악한 안중근 손에 피살되었으니 놀랍도다.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대한제국의 충직한 백성이고 신하여. 일본 황실에 직접 편지를 보내 위문하기 바란다. 순종 황제님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나이다.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예? 헐. 어? 이게 뭐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실제로 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요? 이건 거짓이다. 모두 거짓이야. 중근이 오엘세. 내가 그런 게 아니여. 여기 보시게. 여기 이렇게 순종실록에 적혀 있단 게. 아니, 왕이시여. 그럼 순종실록은 누가 적었습니까? 순종실록이니 당연히 왕님이 직접 적으신 거 아니요? 아, 일본 놈들이 적었지. 그런 게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 중 고종실록이랑 순종실록은 국보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도 빠져있단 게 그게 믿지 마라 충분히 이? 유네 뭐요? 허허 어쨌건 그런 사실이 있었구만 여러분 고종실록이랑 순종실록 다들 믿지 마시오 정말 뼈아픈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엄청난 경제성장과 국가의 힘을 키우는 데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함께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역사가 될 지금은 더욱 빛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2020 전주문화재 야행 종이! 잡기! 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